기도드립시다.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나이다. 사탄과 싸울 때에 기록될 세대에 사탄아 물러가라. 승리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사탄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에 우리도 주님 주신 세일의 교훈으로 기록되었으니 물러가라고 왕국 건설의 큰 전쟁이 앞에 일어났나이다. 세일의 끝을 맺는 5개월의 항충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인밖에 없사오니 이내 제단을 세워주시고 학계와 사가랴서를 통해 주신 예언을 성취하시고 유다의 치신 회복을 주시고 마지막 절기 초막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방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공격해도 이미 시온산 정부는 결정이 되었고 주님이 두 번 이기심으로 에덴이 회복되어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리게 되었나이다. 속히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허락받은 사탄이가 밤낮 참소해도 강한 막이 물러가는 동방역사니 큰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땅의 첫 열매가 되도록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25장입니다. 25장부터는 이방 국가에 대한 심판입니다. 24장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가마솥이라 그랬는데 녹이 쓸어서 고기를 삶아도 못 먹지요. 그 가마솥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바벨론에 보내가지고 바벨론 이방입니다. 70년 동안 녹여서 스룹바벨 교회를 다시 지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갈 길인데 구약 시대의 종말에 미리 보여줬습니다. 자, 이방 내 세력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노세의 딸들에게서 난 잡족들 암몬 자손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합니다. 자, 1절에서 7절까지는 암몬의 심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암몬 족속을 향하여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 자, 아브라함의 축복권은 이방 사람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복 받으려면 어떻게 되죠? 족보 옮겨야 됩니다. 아브라함 집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 1장 1절이 축복의 족보인데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어서 이제 이 본방이 됐습니다. 과거엔 이방이었는데 오늘 우리 중에 마귀 사상이 이방 사상인데 협상 사상, 타협, 다원론, 다신교, 혼합종교 이것은 사탄의 술법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 뱀이가 하와를 잡아먹었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미혹을 시켰습니다. 그 선악과 먹으면 결코 안 죽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그런데 여자가 남자한테 묻지 않고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은 사랑이잖아. 근데 왜 먹고 죽을 걸 만들겠어. 그 거짓말 같아. 네 말이 맞다고 따라갔다고요. 네? 오늘 공상당의 거짓평화가 근사합니다. 이 지구는 싸움은 다 깨져요. 그 1차 전쟁 1914년도에 일어났는데 한 3천만 명이 죽고 부상당했어요. 2차 전쟁이 1938년도에 일어났는데 6천만 명이 살상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엔이 생겨난 것은 협상주의라요. 그래서 전쟁을 막자. 하나님은 다니엘 9장 끝까지 전쟁으로 간다 했어요. 그 성경은 이기는 전쟁이고 마귀는 이미 졌으니까 망쳐버리려고 거짓말로 평화공존 한단 말이죠. 그럼 정치나 종교가 모두가 1958년 3월 18일부터 소련의 수상 후르초프가 평화공존하니 그게 마지막 미혹이요. 창세기 3장의 뱀의 말입니다. 이방이란 것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망쳐버립니다. 대적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2장에 모압 사람들이 이 암몬과
이종 사촌가인데요. 그런데 모세 총회를 막 공격해요. 너 가나안이 못 간다. 절대 못 간다. 그 길을 가로막고 저주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참한 사람이 발람이에요. 거짓인지. 어느 공산당이 동방역사 반대하고 우리 한국 유다의 새시대 가는 길 세일을 반대할 때 거기에 동참하는 WCC가 발람이에요. 오늘 암몬 모압이 공산주의예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자야 암몬 족속을 향하여 그들을 치락했어요. 대적이니까 사탄이니까 예언하라. 그렇게 예언을 안 따라가는 사람은 암몬 쪽입니다. 거리선지 쪽입니다. 발람 쪽입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를 따라서 발람은 발락에게 끌려갈 때에 그냥 그런 게 아닙니다. 돈 때문에. 많은 돈을 주니까 돈이 탐이라서 갔다고요. 그 첫 번째 왔을 때 예?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돈 좀 벌게 생겼는데요. 갈까요 말까요 하니까 하나님 야, 그 돈 못 쓰니까 가지 마라. 그러면 큰일 난다. 모세 총회는 복받은 총회인데 네가 가서 저주한다고 내가 복을 바꿀 수는 없잖아. 그 가지 마. 알았어요. 화가 났단 말이죠. 가라가면 좋은데 못 가니까 아, 돈도 못 벌겠네 진짜. 선지도 못하겠네. 그 아침 자고 나서 그 발락의 신하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못 가게 한다. 그렇게 돌아가라. 나도 기분 나쁘다. 돈 좀 벌려고 했더니 못 번다. 그래 쫓아보냈거든요. 그 알찍은해. 아이고 그때 갔으면 막 떼돈 벌면 평생 먹고 살겠는데 하나님 이상해. 나 돈 버니까 굉장히 배가 아픈가 봐. 응? 원망 불평하게 살았는데 아 며칠 또 왔어요 그놈들이요. 이번에는 더 많이 가져왔더라고요. 전번보다 배나 더. 아 이제 때는 또 왔구나. 때는 왔다. 때는 자주 있네. 또 여기 하룻밤 지내라. 내 밤에 또 하나님께 물어보고. 물어볼 게 뭐 있습니까? 첫 번째 못 가 막 계속 못 가는 거지. 왜 물어봐? 그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없는 기도. 어? 성경을 알고 하여 기도가 되지. 성경 모르는 기도는 중언부언이에요. 어?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달라는 거죠. 무조건 달라는 거야. 아, 어린애가 엄마 칼 좀 줘봐. 나 동두깨비 살림할게. 그 엄마가 칼을 주겠습니까? 제정신 있는 엄마가 이렇게 썰면은 손 다치잖아요. 안 줘. 그럼 뭐 하냐? 야, 너 칼 못 써. 나중에 크면은 나이가 많아지면은 네 정신이 무장이 되면 칼 주지. 넌 지금 네 정신이 아니야. 아무거나 찌르고 아무나 때리고 넌 어린애야. 안 좋잖아요.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에게 달라 한다고 다 주겠습니까? 사고 나는데. 그러니까 네가 예수만 닮아지면 이 땅 다 가져가. 예? 예수만 닮아지면은 이 땅을 너한테 다 주겠다 했어요. 그래 발람이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한 거예요 지금요. 가라. 춤을 춥니다. 때는 났다 우리의 때. 응? 때는 났다 우리의 때 왕국 살아서 보리. 발람이가 아침에 기분 좋아서 우리 하나님이 어젯밤에 가라 해서 나 이제 떼돈 벌었다. 가다가 당당한테 혼짝 났습니다. 그 당당한 것 같은 발람 선지야. 그것이 계시록 2장에 버가모 교회의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 있다 했어요. 가지 말라 했는데. 그 이방이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속이고 저주받게 하고 하니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방의 육자배기를 쳐라. 거짓선지를 치라. WCC를 치라. KNCC를 치라. 그래서 요즘 주춤합니다. 앞에 간 사람이 다 도망갑니다. 조영기 목사도 WCC는 이제 싫다. 김삼환 목사도 나도 싫다. 나는 사포냈다. 그게 그 후계자가 안 나오는 거 지금요. 안 나와요. 그게 멈춰 있어요. 그 내년에 부산에서 십자총회가 될는지 안 될는지는 이제 두고 봐야 돼요. 부산 목사들도 막 일어나서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하니 주춤했어요.
자, 3절에요. 인자야 암몬 족속을 향하여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교회가 간판을 암몬으로 달진 않습니다. 사상전쟁이거든요. 그 어느 단체든지 예수님 따라가야 되지 예수님 안 따라가면 다 암몬입니다. 교회 왔다고 다 정통 아닙니다. 교회 와서도 부처를 자꾸 마음에 그리면서 절하면 부처입니다. 부처, 불교입니다. 불교. 그게 성경 밖에는 다 막이니까 성경 안에서 따라가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마귀가 막 공격을 합니다. 막 때리고 찌르고 괴롭힙니다. 그게 이제 순교의 길인데 시온 사상으로 가려면은 바벨 사상이 막 애워싸고 끌고 가고 막 대적하고 욕하고 막 덤벼들어요. 그래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를 더럽힐 때에 자 지금 솔로몬 성전이 예,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3번 근데 그 앞에 24장에 가마솥이 녹이 슬어서 사용 못하니 버리는 거예요. 갔다가 쓰레기장에 바벨론 쓰레기장에 버리는 거예요. 그때 암몬이 옆에 있다가 좋다고 춤을 췄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망하는데 네가 왜 좋아하느냐? 그게 마귀요. 오늘 구이사 재단 스룹바벨 재단에 대하여 감정이 있다. 반대한다. 그게 암몬이요. 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를 더럽힐 때에 네가 암몬 네가 그것을 대하여 이스라엘 땅이 항무할 때에 네가 그것을 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네가 그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요 한마디 말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해서 내 만나 대해서 아이고 어쩌노 안타깝다 해야 되지 아이고 잘됐네 내 그럴 줄 알았지 예수님이고 복받아 저주받아라 그게 암몬입니다. 예? 그렇게 하진 않았죠 이날까지. 예? 예. 교회가 문 닫고 교회가 망하기를 원하진 않았죠. 원했다면 암몬이요. 그때 솔로몬 성전 문 닫았어요. 70년 동안 우상 숭배다가 하나님이 야단쳐도 듣지도 않아 고집이 남아가지고 그 말 안 들면 할 수 없이 때려야 되죠. 몽둥이로 그 바벨론 큰 몽둥이가 때려잡아 갔다고요. 근데 옆에서 하던 암몬이가 내 그럴 줄 알았지 그거 싸다 깨소금이다 잘됐다 아이고 좋다 박수 치는 거예요. 그게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는 예루살렘 성전에 불났는데 춤을 춰요. 잘됐다고. 여러분도 남의 집에 불나면 가서 춤춰야 돼. 불 꺼줘야 돼. 응? 건물에 불났어요. 그럼 가만히 지나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핸드폰에 가서 119 불러. 119! 119! 불났다 해야 거기 그 집을 살리는 거예요. 응? 그러면 발을 구르고 그 놈의 집 잘 탄다. 나를 욕했지 너. 박수치면요. 그건 마귀라요. 그 선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뭐라? 죄라 그랬어요. 옳은 일을 알면서도 안 하면 죄라 그랬어요. 예? 선을 알고도 안 하면 죄요. 에이, 그놈의 집 구석 불 잘 탄다고 지나가면 죄요. 빨리 연락해서 불 꺼야 돼요. 그게 선이라요. 그럼 예루살렘이 지구촌의 하나인데, 하나님의 집인데, 불났어요. 그럼 암몬은, 아이고, 잘 됐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놈의 자식들이 내 집에 불난데 네가 좋냐? 그래서 치락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잡혀가면은 그 주변 국가들도 다 잡혀가. 70년 동안 하나님 공의의 심판이에요. 우리는 구의사에 대해서 아이고 좋다 해야 되지. 구의사에 매 맞을 때 구의사가 시험에 빠질 때 박수치면 안 된다고요. 걱정해야 되지. 4절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사람에게 기업으로 붙이리니 이 동방사람은 메대파사입니다. 바벨론이 70년 끝나면 그 다음 시대는 고레스 시대예요. 그 고레스가 한 200년 이상 통치하는데 동방사람에게 붙여 이방 세력들을
그 이방 세력들은 스룹바벨 총독의 귀국에 상관이 없습니다. 올 수 없습니다. 와도 안 됩니다. 자, 그들이 네 가운데 진을 치며 네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네 가시를 먹으며 그 암몬은 아무리 농사 잘 되고 돈 많아도 고레스 시대는 고레스로 간다 이 말이요. 네 저절 마실지라. 그렇게 암몬은 축복이 없고 땅의 걸 많이 가져도 나그네의 길이니 주인이 바뀌어지면은 거기 속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빠로 약대의 우리를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으로 양무리에 눕는 것을 삼은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 사상, 예수님 말씀만 따라가야 되지 다른 사상, 암몬 사상, 에서 사상, 모압의 사상, 다메섹의 사상, 바벨론 사상, 아수르 사상, 마귀 사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말에 조언합니다. 6절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암몬아 네가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이게 죄입니다. 예루살렘에 복을 빌어야 되고 예루살렘에 축복을 빌어줘야 되지 하나님의 교회의 잘못을 박수치고 발을 구르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7절 그런즉 내가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붙여. 그렇게 예루살렘을 대하여 복을 빌면은 같이 복을 받지만은 복에 그는 예루살렘을 저주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축복권입니다. 창세기 10장 그랬죠. 너를 위하여 복을 빌면 내가 복을 주고 너에게 저주하면 내가 저주를 주리라. 축복권이에요. 그래 히브리 6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며 복 주시며 복 주시고 복을 거듭 줬다고요. 그래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붙여 노락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 끊어버리며 너를 열국 중에서 패망케 하여 멸하리라. 멸하리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그래서 예루살렘은 축복의 근본인데 잘못하면 공의로 때려요. 그다 복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갔다 와요. 매맞고 온다고요. 한번 받은 복은 영원한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뺏어가지 않아요. 잘못하면 매를 쳐도 다시 복을 줘요. 그래서 시원한 고난이 많아요. 선악과 먹고 질이 악질이 되기 때문에 그 악질을 본질을 뽑아낼 때까지는 계속 하나님이 간섭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야단치고.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랬죠. 책망하는 것, 바르게 하는 것,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다. 우리를 완전히 하려고 교훈하셨다고 말이죠. 그래서 7대 법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8절부터는 암몬의 심판을 말합니다. 아, 모압. 그 이건 노시가 딸이 둘이죠. 딸 둘이가 신랑이 없어요. 그 아버지가 신랑이라. 그 큰 딸이 먼저 아들 하나 낳았어. 모압이고 둘째 딸이 아들 낳은 거는 암몬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무슨 손수로 무슨 관계요? 응? 고종이야? 이종이야? 그 뜻도 모르지? 뭐야? 이종? 그래 이종이다. 이모니까 이종이지. 이모. 여자 형제는 이모잖아. 그러니까 이종사촌이 이종사촌. 이종사촌이 아버지가 한 사람이야. 노시야. 근데 이것들이 잡족이야. 성경 없는 결혼이라. 성경 없는 결혼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사탄이가 그 속에 지배한다고요. 사탄이가 오늘도 영적으로도 마귀를 따라가면 이게 이방 종교가 돼요. 이방 종교. 하나님 종교가 아니고 마귀 종교. 그래서 예수 밖에 모든 교회는 다 이방 종교. 불교, 유교, 뭐 단군교, 원불교, 뭐
마음의 떡이요. 전부 마귀 종교입니다. 8절,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 하도다. 이게 이제 마귀 소리요. 아, 교회나 절이나 똑같어. 어? 교회 가도 복받고 절에 가도 복받고. 그게 뱀의 소리요. 그 어떤 목사가 불교도 구원이 됐거든. 그게 이제 모압 사상이요. 예? 불교 구원 없어요. 불교 가는 자체가 시편 1편에 범한 거죠. 응?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돼. 그 불교 중화는 의자가 앉으면 안 된다니까요. 응? 우리도 절에 가봤죠. 절하러 간 게 아니에요. 소풍 같이 갈 데가 없으니까 산속에. 응? 그 소풍 가는 건 죄가 아닙니다. 거기 가서 절하면 죄지만은. 자,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 하도다. 그러므로, 그리고 오늘 WCC는 모압사상이요. 우리 모든 교회 하나가 되자. 단일화. 응? 단일화가 좋지만은 알곡끼리 하나 되지 죽적이 어떻게 하나 되느냐. 마귀는 예수님을 모방합니다. 모방.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요, 내가 지금 하늘로 가야 되는데 내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마음이 몸은 한테 와 있지만 마음속이 서로가 내가 더 높다, 네가 더 낫냐, 싸워. 그랬더니 예수님, 아버지요, 이 제자들 하나가 되게 주세요. 하나가, 마음이 하나가. 그게 요한복음 17장이요. 그런데 마귀가 그걸 이용해요. 보라고, 예수님도 하나가 되게 했잖아. 그게 중도, 목사도, 신부도 다 하나가 되자는 거야. 그 성경을 왜곡하면. 마귀는요, 모방을 잘해요. 응? 모방을 잘 따라해요. 원숭이도 모방을 잘합니다. 응? 원숭이가 사람이 시키면 그대로 해요.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마귀가 쓰는 사람들은 이방이라 해요. 이방 사람, 이방 종교. 예수님이 쓰는 사람은 이스라엘이라 해요. 이스라엘, 야곱, 본방이요. 근데 유다 족속은 축복권을 받은 사람이요. 창세기 49장 8절에 유다는 형제의 찬송, 유다는 원수목을 잡았다. 예? 그럼 원수가 뱀인데 뱀의 머리를 잡는 지파는 다윗왕국 유다 지파다. 예수 지파다. 스룹바벨 총독이다. 유다, 야곱의 아들 열둘 낳았죠. 단은 저주받고 길에 뱀이고 독사고. 그래서 요셉이가 아들 둘 낳았어요. 므낫세, 에브라임. 그 열두 지파가 나왔는데 축복의 지파예요. 그럼 기독교 종말에는 예수님이 열두 사도고 나왔죠. 사도. 그러니까 야곱에는 열두 아들이 있죠.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무궁서에 가면 사방의 문이 세 개씩 있어. 3, 4, 12. 열두 지파, 열두 사도. 이름이 딱 써요. 구약 축복, 야곱의 열두 지파, 신약의 열두 사도의 축복. 근데 모압이 뭐라 합니까? 아, 유다는 이방과 똑같아. 다른 게 없어. 그게 눈이 돌아가가지고 못방. 우리 구의사재단은 애굽땅 중앙재단이요. 하늘의 복이 이 재단에 왔어요. 세일로. 그 세일을 먹어야 새 사람 되고 이제 육체가 변화되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다락방에 성령이 내렸어요. 성령이 예루살렘 내렸어요. 오순절에 그 성신을 받아야 천국 가고 영혼구원 받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이 종말에는 남종 여종에게 또 줘요. 그러면 몸이 변화가 돼요. 이 몸이 이 말씀을 먹고 말씀이 역사에서 뜯어 건쳐서 우리 마음 욕심이 있죠. 그 뜯어 건쳐 욕심 그냥 놔두면 만날 욕심이라
자꾸 자기 거라케 전부 이 세상 다 내 거라 내 것이라케 그게 욕심이요. 그리고 9절에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변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여시못과 바알 무온과 기라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 일반으로 동방 사람에게 붙여 모압도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으로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의 벌을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우리 주변에 많은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들은 다 이방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대로 세워주신 5대 강국대 세운 1974년 924재단은 애굽땅 중앙재단인데 압박받는 재단입니다. 누가 압박합니까? 암몬, 모압, 또 여기 이제 에돔, 또 블레셋, 이런 이방들이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마귀떼들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렇게 우리는 얼굴이 상해. 만날 얻어맞아. 그래서 이사야 52장 14절에 시온의 영광을 말씀할 때 네가 전에는 얼굴이 상했잖아. 그런데 지금은 얼굴이 빛이 난다는 거지. 그에게 주님의 재림 임박할 때에 시련의 시기 올 것이니 잠깐의 고난 견디고 나가 승리자 반열 들어보자. 그래서 계시록 9장 시대는 악마 득세 시대예요. 언제입니까? 1958년 3월 18일 일곱째 머리 여덟째 왕이 평화공전을 외쳤어요. 그래서 모두가 그걸로 따라갑니다. 그 단체가 내년에 부산에 온다는 거요. WCG 단체가. 우리는 그 가만히 있어야 돼요. 성가 부르고 뭉쳐라 용사들 멸공사상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가장 작은 구의사지만은 가장 크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게 서가라 사장이죠. 사명자 역사, 순금능대 역사. 작은 일에 날아놓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 작아도 이 일곱은 여호와의 눈이라. 스룹바벨 손에 다른 줄을 보고 어떻게 한다? 기뻐한다. 그런데 스룹바벨 사명자가 하나님의 도량도 가지고 있고 학계 2장 23절에 하나님은 인으로 쓰고 택했어. 스룹바벨을 택했다. 스룹바벨에게 내가 도장 맡겨서 좀 쓸렸고 인으로 택했다. 그리고 그 손에 머리돌도 줬고 다른 줄도 줬다. 근데 세상에 캄캄하게 어두워질 때에 태산이 밀려올 때에 머리돌만 내놓으면 태산의 평지가 되리라. 그랬죠? 평지가 된다. 그게 초막절 날이요. 그게 다니엘 2장에 공중에 뜬 돌이 쓰일 때 우상을 칠 때 우상의 발가락에 철인데 머리돌로 발을 치니 발이 부서져서 여름 타장마다 개같이 날아가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뤘다. 태산. 이 지구에 돌이 꽉 찼다. 그 돌의 시대. 재림주 예수님 시대 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12절에 에돔에 대한 심판입니다. 에돔. 에돔은 에서의 별명입니다. 불다. 창세기 25장에 이삭이가 몇 살에 장가 갔어요? 응? 40살에. 예? 요즘은 40살 총각이 많더라고요. 40살도 장가 안 간다케. 그런 총각이 많어. 옛날에는 40살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 한갑이 복이라케. 60살 사면 오래 산다. 한갑 잔치하잖아. 요즘 40살이 돌 지냈어, 이제. 그 이삭도 40살에 장가 갔다고요. 그래,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한갑 때 애들 낳았어. 그것도 한꺼번에 두 개를, 쌍둥이를. 어? 그렇죠? 어. 그런데 큰아들이 뭐야? 이름이 에서야. 동생이 야곱이야. 근데 하나님이 위에서 리브가 뱃속에서 어떤 놈을 택할까? 둘인데
에셀을 택할까? 야곱을 택할까? 하나님이 다 아시고, 아, 난 사랑이니까 이 야곱이가 얼마나 에셀한테 멸시받겠냐. 내가 택해서 복줘야지. 그래서 택했단 말이요. 그 택한 사람은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야곱이가 하나님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택했다고요. 어? 그럼 요한복음 15장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야, 네가 나를 택했냐, 내가 택했냐, 내가 택했지, 포도나무 가지로 쓸렸고 말씀했어요. 그럼 학계 2장 23절에 스룹바벨이랑 네가 나를 택했냐, 내가 너를 택했냐 물은다면 답이 뭐요? 하나님이 택했다. 그럼 택할 때는 다 알고 택했지요. 어? 알고 택했지 모르고 택했겠습니까? 뭘 알았어요? 못한다. 너는 못한다. 너는 힘이 없다. 너는 약하다. 너는 내가 안 도와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걸 알고 택했다고요. 그 택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무소불능하잖아요. 무소부재, 무소부지, 전지전능, 예? 다 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능력이 넘치는데 하나님이 못할 게 뭐이냐? 예? 그래서 에돔에 대해서 심판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자, 여기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축복의 집인데 유다 족속을 쳤다는 것은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쳤다. 하나님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가 됐다. 그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따라가면 복을 받고 발로 차면 저주받습니다. 예? 그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복을 예수로 통해서 받게 돼요. 복의 근원이요. 그럼 종말에는 이사야 8장 임마누엘 역사인데 마엘살 하스바스를 따라가면 복받고 걸려 넘어지면 저주받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8장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 하는 말이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한다. 오히려 하나님을 보고 저주하고 흑암으로 끌려가서 죽는다. 하나님 보고 저주한대. 이 순회 재단의 세일에 대해서, 학회서에 대해서, 이사야 두 자들에 대해서 걸리면은 재림 절 때 저주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주 깊은 비밀입니다. 숨은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공개 안 했습니다. 이 재단을 이제 10일 한란 되면은 초막기를 공개하는데 그럼 알곡은 다 모여들고 죽적이는 나가 자빠집니다. 죽적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모여오는 것이 5개월입니다. 5개월. 그래서 전 3년 반 끝에 5개월이 열매를 거둬들이고 열매를 만들고 또 예비처 보내고 또 들림받게 하고 그 다음에 죽적이는 후산잎 안에 던져서 공산당에게 붙입니다. 그래 푸틴이가 지금 준비 다 됐어요. 푸틴이가 이런 말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참 좋은 사람인데 나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가 쓴 책을 다 거두오락했어요. 푸틴이가 우리 박정희 대통령 통치를 참 위대하게 봅니다. 이 가난한 나라를 갑자기 부자만 낳았다고요. 그 푸틴이도 그게 부러워하죠. 나도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 등소평이도 박 대통령 내 모토라고. 응? 유명한 지도자라는 겁니다. 멘토. 멘토. 유명한 지도자다. 필리핀의 수상도 대한민국의 새마을 운동은 정말 본받아야 된다고.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박 대통령을 잘했다 하는데 한국 본부에서는 좌파들이 박 대통령이 독재라
나라를 망쳤다는데 나라가 망쳤냐? 그럼 김일성이, 김정일이, 북한이 나라 살렸냐? 다 망쳐놨지. 대한민국은 거지촌이 부자촌이 됐는데 6.25 때 다 부서졌잖아요. 어? 그것이 이사야 20장 가면 나와요. 답이 이사야 20장 보면 박정희 나온다는 게 박정희 나와. 예? 그 눈이 돌아가면 보인다니까요. 눈이 안 돌아가면 안 보이지만요. 우리 눈이 이사야에서 돌아오면요. 이승만 대통령도 나오고 대한민국이 나오고 유다가 나오고 다 나와. 그 수륩바부도 나오고 어? 구의사도 나오고 예, 중앙지단 구의사거든. 그 눈이 안 돌아오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세상의 눈은 아무리 밝아도 성경 못 봐요. 세상 눈이 없더라도, 소경이라도 영적 눈이 떠져야 성경이 보여. 그래서, 우리 한국이 세계를 살리는 유다요, 영적 유다인데, 태평양 시대에, 세계를 살려줍니다. 그 옛날 그림자 유다는 지중해 시대거든요, 지중해. 아시아, 저 서쪽 아시아. 거기에 다이당국이 있었어요. 그 다섯 나라 짐승들이 막 뜯어먹어. 고기 덩어리를 뜯어먹어. 에게프트 사병에 뜯어먹었죠.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까지가 구약시대인데 유다 나라를 막 공격해. 막 잡아가. 하나님이 허락해서. 야, 너희들 말이야. 내가 복준 유다 땅에 잘못을 잡아가. 그래, 뿌리는 뽑지 마. 뿌리는 예수님께. 근데 그분이 마태복음에 인자로 오셨다고요. 유대와 왕으로. 그래서 그분이 이겨서 로마 제국을 십자가로. 그리고 다시 오실 때는 스룹바벨에게 인을 맺혀. 야, 네가 내 대신 일하라고. 그리고 여기 알곡이 모여지면은 초막길에 바벨론을 때려부셔. 그래서 소련은 망했어요. 언제 75년도에 망해가지고 우리 한국의 승리에 징조로 뭘 줬죠? 풍년 줬어. 요즘 한국 사람들은 쌀 걱정 안 합니다. 양식 걱정 안 해. 그렇죠? 눈 먹을 게 많어.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아침 잡수 왔습니까? 저녁 잡수 왔습니까? 만나면 인사가 혹시 굶었을까봐 걱정이 돼서. 요즘은 그런 인사 안 하죠. 집사님 밥 잡수 왔어? 그래 안 물어. 내 혼자 물어보지. 내 혼자 봐. 집사님 식사했어요? 묻지. 다른 사람들은 나보고 식사했어요? 묻지도 않아. 왜? 배가 불룩한데 뭘 물어? 배가 들어가야 보지. 그러니까 야곱은 위에서 복을 줬기 때문에 그 복을 못 뺏어가고 누구도 에서는 아무리 유명해도 붉은 옷을 붉은 에돔이라는 자체가 옷이 붉다는 뜻이야. 그래서 팥죽을 좋아해. 팥죽만 눈에 보여. 장자는 안 보이고 그 팥죽 한 그릇하고 장자 그릇하고 바꿔서 그 야곱이는 팥죽은 안 보여. 장자가 하고 싶어. 그래서 형님 배고프지? 참 팥죽 맛있다. 달콤한 것이. 근데 그 형님 그 장작물 뭐 필요해요? 필요 없죠? 그 나 줘. 내가 팥죽 줄 테니까. 그래요. 야 내가 뭐 장작 뭐 내가 뭐잖아 장작이 네가 장자냐? 뭐 입으로 무슨 뭐 장작 준다 해도 그 장자가 왔다 갔다 하냐? 네 마음대로 가죠. 그리고 팥죽만 줘봐. 그래 경솔하게 하나님 주시는 장작권을 팔아먹었어. 그 야곱은요. 합법적으로 샀다니까요. 죽주고 팥죽 한 그릇 주고. 응? 근데 하나님이 뱃속에서 택한 사람은 하나님만 보여. 여러분도 잠을 자도 일을 해도 세일만 보이고 상도동에 있는 애굽땅 중앙재단 수륩바벨 선교회 구의사재단만 머리에 꽉 차면요. 야곱이고 교회 와서 예배드려도 재미도 꺼내단다고 집에 가면 돈이야 돈 돈을 벌어야죠 돈돈돈 응? 그러면요 에서란 말이요 이성복 목사가요 응? 초대 우리 한국 초대 성교계 부흥사인데요 이성봉이 응? 근데 그분이 학교 다닐 때 가난해가지고 돈이 없어 응?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하고 사는데 사과밭댁이 평양 시내에 평양 변두리에 사과밭댁이 한 대평 한 다섯 마지 있었는데 그 농사 짓고 사는데 학교 다니다가 폐에 지수토마가 걸려가지고 기침을 콜록하면 피가 추출 나와 폐에서
그래서 몸이 약해가지고 학교도 그만두고 집에서 이제 방탕하는 거야. 나는 왜 팔자가 이런 거, 다른 사람은 건강해서 공부 다는데 나는 젊은 놈이 장가도 못 가보고 폐병에 걸려서 죽겠다고 막 낙심이 돼가지고 엄마가 평양교회 집사인데 성봉아 성봉아 오늘 주일에 교회 가자. 어머니 교회는 왜 갑니까? 돈을 벌어야 돼 돈을요. 돈만 있으면 병도 고치고 잘 사는데 학교도 못 가고 돈이 없어서 거지가 됐는데 나는 돈 벌어놓고 40살 되면 예수 믿을 겁니다. 그랬단 말이야. 그 어머니가 야 이 자식아 네가 40살어 내일 뭘 죽을 건데 교회 가. 안 가요. 안 간다고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사과 떨어진 거 낙가된 거 지게 지고 가서 평양시다 팔러 갔어. 사과요 사과요 싸구라요 팔고 돈 좀 준 거 막걸리 먹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돌아오다가 다리가 뜨끔하고 자빠졌는데 골수염에 걸려서 다리 뼛속에 고름이 생겼어. 그래 병원 가니까 잘라야 된대. 다리를 잘라야 살지 안 자르면 못 산대. 그때 나이가 17세. 아니 젊은 놈이 장가도 먹고 다리 잡는 놈이 시집온대. 그렇게 나 다리 안 자를래요. 그냥 죽을래요. 그래서 침상에 누워가지고 이제 막 열이 사람 몸에 세균이 오면 골격이면 열이 납니다. 열이. 열이 막 39도 올라가. 그렇게 막 다리가 싸늘하게 식고 이제 가슴이 이제 뜨거워져가지고 눈은 흰 죽사발같이 막 뒤집어져가지고 있는데 엄마가 왔단 말이에요. 야 이 자식아 40 산다민 오늘 죽겠다. 예수 믿어. 그렇게 감동을 받고 어머니 내 호주머니 담배 가져가요. 이제 담배 안 피울게요. 어머니 저 성경 주세요. 성경. 내 예수 믿습니다. 오늘부터. 그 엄마가 뭐 좋아. 죽어도 천국 가니까. 근데 엄마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 병이 나서 병이 나가지고 다리를 안 잘랐어. 그래서 이제 병원 나가지고 신학교를 가요. 신학교. 그 목사가 됐어. 얼마나 그분 설교 들어봤는데 얼마나 말이 빠른지 나보다 배나 더 빨라. 타타타타타타 그러. 그 사람이 허사가를 잘 불러. 세상만 사서 괜히 참못되고 그러니까 빨리 불러. 허사가는 좀 천천히 불러야 되는데 세상 만사 살피니 참어대구나 늦게 불러야 은혜가 되는데 이 사람은 세상 만사 살피니 참어대구나 후기 황량장수는 무엇하리요 이렇게 빨리 불러요. 왜? 성질이 급해요. 그 수염을 쫙 기르고 한복 입고 설교하는데 한국 교회를 막 일으켰어. 부흥했어. 부흥해. 그러니까 누구든지 돈을 따라가다가 낭패하고 돌아온단 말이죠. 그래서는 돈을 따라가 돈을 따라가. 그래서 이 땅에 오늘 소련을 정치가 애서 정치를 이렇게 돈 정치, 유물론 정치. 그래서 에돔이 막 한다고요. 자 12절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항복하게 하리니 그 땅까지 칼이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을 빙자하여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노와 부은을 따라 에돔에 행한 적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에세를 들어쓰고 꺾어버린다. 유다를 들어쓰고 유다를 왕국 줄였고 주변의 형제들 에돔을 죽인다 그 말이요. 15절은 블레셋의 심판.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숙적입니다. 그 사울왕 때 블레셋 골리앗이 왔습니다. 사울왕이 벌벌 떱니다. 예? 유다 왕이 벌벌 떨어 이스라엘 왕이. 그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이새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 이새의 아들이 8명인데 3명이 출전했어요. 그래, 이새가 다윗을 보고, 다윗아, 다윗아, 너 형님들이 전쟁하러 갔는데 소식이 궁금하다. 네가 가서 소식 알아오너라. 그 면회를 보냈어요. 예? 다윗이 면회 갔어요. 가보니 전쟁터가 말이 아니야. 예? 원수 블레셋 골리앗은 소리를 크게 지르고 이스라엘 왕 사울왕은 소리도 못 질러 겁이 나서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역사해가지고 나를 좀 보내주세요. 내가 골리앗 잡아올게요 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어. 아이고 요 하룻강아지 버무선 줄 모르고 어? 야 너 산골짜기 양칠 때 늑대나 이리고 오면 이겼지만은 야 골리앗이 늑대보다 더 강하다. 네가 산에 늑대는 잡았어도 골리앗은 잡을 수 없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렇게 다윗의 형님들도 그 소리 듣고 막 욕을 합니다. 다윗아, 요거 어른들도 못하는 전쟁을 네가 애기가 어떻게 하느냐? 너 그 아버지 막 집에 가? 하니까 다윗이 이런 말 했어요. 형님들 힘이 있어요? 골리앗 못 잡지? 골리앗도 못 잡는 형이 뭐 형이야? 내가 잡아온다고요. 그게 여기 어릴 때부터 아주 악하다케 다윗을 악평했어요. 그 다윗이 내가 형님들 뭐 잘못했어요? 내가 아버지 집 양떼도 잘 지키고 내가 곰도 손으로 잡아 뜯었는데 그거 가지고 골리앗 좀 못 뜯을까? 날 보내줘요. 그 어떤 사람이 사울왕에 가서 왕이요 저 베들레헴에 작은 소년이 왔는데요 저 자꾸 전쟁하겠답니다. 그 사울왕은 아무도 갈 사람이 없어 골리앗 앞에 겁이 나가지고 사울 자신도 못 가. 그게 다윗이가 간다 하니 이게 네가 정말 가려면은 네가 누구냐 도대체? 나요? 나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망댕이 아들인데요. 그러면 네가 어떻게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여호와를 믿어. 그게 사울왕이 이미 전쟁을 졌고 죽은 놈의 소원도 들어주는데 그 소년이 가겠다는데 소원 들어줘보자. 가긴 가되 내가 쓰는 투구, 내가 입는 갑옷, 내가 하던 창을 가지고 가라. 그 다윗은 작고 사울은 크니까 사이즈가 안 맞아. 너무 커. 그렇게 입어보니까 꼭 병아리 우장신 같아. 덜렁덜렁한 것이. 그래서 왕이요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여호와가 계시는데 여호와 이름으로 돌을 던지면은 저 골리앗 죽습니다. 그래서 홀딱 벗고 양칠 때 그 모습으로 지팡이만 들고 물맷돌만 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저 블레셋 그 대장 골리앗이가 보고 그 이상은 재수 더럽게 없네. 저 이스라엘 나라 군대가 없어서 어린애가 나오느냐? 그래. 야, 네가 네 눈에 내가 개로 보이냐? 작대기 돌리고 그래? 너 할례 받았냐? 할례가 못고? 그러기는 개보다 못하잖아. 네가 사람이라면 할례 받아야 되지. 할례 못 받은 사람이 개보다 더 좋은 거 없다. 오늘 여호와 이름으로 가서 할례 못 받은 원수놈을 내가 돌멩이를 내가 머리돌을 던져서 네 대가리를 깨버리게 기다려 갈 테니까. 그게 골리앗이 열받아가지고 어린이한테 막 창피스럽단 말이야. 욕을 먹고 죽이겠대. 그게 지도 야 너도 투구 벗었네 나도 투구 벗지. 사람들 구경하는데 창피스럽다. 큰 놈이 작은 놈한테 갑옷 입고 가면 안 되잖아. 그 옷도 다 벗고 머리 투구 벗었다. 그래 돌이 머리에 맞아야 되니까 투구 벗어야지. 그래서 잡아 던졌더니 여기 딱 맞춰서 쓰러졌어. 다윗은 칼도 없어요. 골리앗 칼을 뽑아서 머리를 딱 잘라가지고 칼에다가 딱 꼽아가지고 무대가리 잘라오듯이 딱 메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여자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노래를 불러. 그 사울이가 뭐라 카노?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아이고 큰일 났다. 다윗이가 왕이 됐다. 나는 죽었다. 그 자살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면 승리. 우리 재단은 구의사 학교에서 기름 부은 재단이에요. 예? 사람들은 몰라봐도. 언제만 하느냐? 머리돌 내놓을 때, 스가랴 7절에, 푸틴이 죽을 때, 푸틴이 정부가 깨질 때, 그때, 은총 골짜기가 이르죠. 은총, 은총. 은총이 차고 넘친다. 그게 다윗의 물맷돌이 스룹바벨 머리돌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미리 보여준 것이라. 그래서 블레셋이나 봐. 블레셋이 바로 골리앗 집이요. 골리앗 집이 망한다. 이 블레셋으로는 소련이 정부가 망한다. 일곱째 머리, 여덟째 왕이 망한다. 그 말이에요. 자, 15, 16절에,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의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 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유다도 죄를 짓고 사랑의 매를 맞고 바벨론의 70년 종사하고 돌아오지만은 이방 세력들은 회복이 없어요. 그 회복받으려면 유다에가 붙어야 돼. 접을 붙어야 돼. 그래서 유다를 중심해서 온 세계는 새로 천년시대가 전개된다. 그 말입니다. 그만 짚읍시다. 35장 성가입니다. 아름답게 지어놓은 여호와의 동산에 오늘 모여 이뤄진 여호와의 제단에 강한 역사 날이시여 우리들의 영과 욕 완전 변화 받게 되니 평화로운 나라라. 만왕의 왕 오시어 심판하는 그날에 할렐루야 영광을 우리들은 돌리리. 강한 역사 날이시여 우리들의 영과 욕 완전 변화 받게 되니 평화로운 나라라. 에덴 동산 다시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동산의 왕권을 우리들도 받게 된 강한 역사 날이시여 우리들의 영과 욕 완전 변화 받게 되니 평화로운 나라라. 아름답고 영원한 무궁세계 그 영광 심은 대로 거둘 것 어찌 영원하리요. 강한 역사 날이시여 우리들의 영과 욕 완전 변화 받게 되니 평화로운 나라라. 기도드립시다. 아버지께서 영원 무궁토록 영광 받으시려고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시고 보여주셨나이다. 구약시대에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이웃나라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비웃고 아하 박수쳤지만은 제들은 멸망받았고 유다는 바벨론 갔다가 70년 노가 풀어질 때에 돌아와서 스룹바벨 총독이 성전을 건축해서 영광을 돌리고 회복을 받았나이다. 이것이 종말의 교훈이요 그림자니 우리 74년 구의사재단은 온 세상이 바벨라가 될 때에 거기서 알곡을 모집하고 초대교회를 만들고 동방역사로 선지국가로 세계 통일을 하여 모든 영광을 아버지가 돌려드리게 되었나이다. 아버지여 지체치 마시고 속히 이루시고
마귀는 극성을 부리고 야곱은 심히 미약하여 영육간에 너무도 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서리일까? 그 주님이 아시고 다림줄을 던져주어 싸우니 다림줄을 꼭 붙잡고 사랑의 줄로 묶어주시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3일반 죽었다가 주님 만나러 가야 되겠사오니 거기까지 바벨론까지 들어가서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준비, 생활의 준비, 내일의 거룩한 안식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 시대 보냄을 받았으니 안식세계 이루기 위해서 안식일 복받는 날 복을 받아야 되겠나이다. 하늘 문을 여시고 위에서 내리니 다림줄 말씀으로 성취하여 복받게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